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창에서 왔고요. 오창에서 왔어요? 네. 어. 복대동 여기 하복대에서 제가 막 누비고 돌아다니는 시간은 10년을 살다가 오창으로 갔어요. 아, 여기서 10년 동안 그렇죠. 밤에 활동하시다가 네. 네, 오창으로 가서 낮에 활동하시는군요. 네. 아, 그래서 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럼요. 생활은 여기서 하는데 좀만 가까이요. 오창으로 네. 이사를 갔어요. 아, 집만. 네. 생활 거주지는 여기서 네. 여기서 하시고. 거주지는 여기 청주 복대동이죠. 네. 복대동에서 네.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래요? 그냥 조그만 회사 네.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업무를 보고 계시는군요. 네. 사무 업무를. 네. 네.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취급하는 뭐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좀 그렇고 우리 오늘은 회사 업무로 온 게 아니라 네. 우리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무슨 운동을 하세요? 탁구요, 탁구. 어, 탁구. 네. 와, 탁구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가 힘이 좋던데. 그렇죠. 오, 네, 야, 꿀벅지세요, 이분이 꿀벅지죠. 네, 꿀벅지라고 하지요. 네, 그러고요 또. 탁구를 하면서 우리 저희 이제 동생들하고 오늘 만났는데. 네. 네. 너무 좋은 동생들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 사람들 만나면 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 네. 그럼 같이 쭉 가셔야죠. 뭐. 네, 그래. 쭉 그냥. 생일 축하, 제가 생일이어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오늘은 아니고 일주일 전이었는데, 예. 그때. 뒤늦게? 네, 추석이 그때 아, 껴가지고. 맞아, 추석이 껴가지고. 네, 오늘. 항상 못 찾아 먹을 수도 있겠네. 맞아요. 어, 알겠습니다. 추석 때하고 잊지 생일이... 않고 찾아준 동생들이 예.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예. 자축하는 자리네 그러면. 네. 아, 아니 노래를 잘하신다고 옆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좀 합니다. 어디 가서 좀 불렀어요? 제가 아가씨 쪽에는 네, 네.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어요. 아, 그러시. 어쩐지 말씀을 잘하시더라. 그러셨구나. 저희도 MC의 꿈을 안고. 그러셨군요. 제가 젊은 시절 보냈는데. 네. 아, 지금도 하시면 되지, 왜 미모, 외모 다 되시는데. 근데 그 꿈을 접고 네. 제가 결혼을 네. 하고 네. 그거를 접었죠. 아. 제2의 삶은 네. 탁구로 네, 탁구로 제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네.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 그럼 된 거예요. 네. 예, 비록 이제 MC 꿈은 접었지만 네네. 탁구로서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네, 너무 아, 행복해요. 아, 축하드리고 네. 레크시는 강사였기 때문에 노래는 잘하신다고 일단 아, 가정을 하고 노래는 만약에 그냥... 못하면 나이 탓이지 뭐. 아오, 아니 맥주 다 쏩니다. 아, 맞아. 오, 네, 네. 화끈하시네. 아오, 조그만 저... 회사의 사장님 같아. 오, 오. 제 센 네. 언니로 통합니다. 아, 센 언니. 아, 어,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내가 볼 때 착한 언니로 보이는데.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박윤경 씨의 꼭 한 번만. 꼭 한 번만. 뭐 예. 만나달라는 얘기예요? 뭐 사랑하겠다는. 만나달라는 얘기죠. 보고 아,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자, 우리 아군분들이 누구일까? 아군분들 누구일까? 아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 역시 주고받고. 저기 우리 네. 지역난방에. 아, 탁구로 맺어진 인연을 여기서 만났어요. 네, 그러시구나. 너무 좋아요. 어. 우리 창선이 늘 행복하길 바랄게요, 누나가. 네, 자, 어디 여기서 창선아. 어떻게 만났어요? 네. 자, 꼭 한 번만 갑니다. 어, 예. 네. 하시고요. 오늘 창선이 만나서 너무 좋고요. 지역 넘버 화이팅! 당신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야!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만나지 잊지 못해요.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창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맥주 한 개 떠나갔어도 당신은
sweet my heart. Woo! Yeah.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연히 우연히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척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 넌 있다면 그땐 당신도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와,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우리 노래 들어봤는데 흥윤 정말 살아계시는데 자, 우리 평론가 선생님이 과연 어떤 평론을 할지 궁금해요. 네, 바로 앞에서 보시면서 갑자기 평론가 선생님이 흥분하는 건 처음 봤어 오늘. 네. 자, 봅시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노래 네. 잘 들었고요. 아, 우리 그 주연숙 씨, 네. 네, 박윤정 씨의 꼭 한 번만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하여튼 너무 잘 들었고요. 이 그 같이 온 동료들과 만나면 행복하시다는 분이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오늘 같이 오신 분. 네. 제가 네.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또 사랑하시는 네 탁구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이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모처럼 네. 흥겨운 음악을 제가 접했어요. 들었고요. 우리 그 주연숙 씨의 그 음정, 박자, 목소리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이 순간 우리가 모두 행복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분은 하여튼 내가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85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목소리가 참 허스키한 네. 면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론가 선생님의 평론만 들었고 네. 네. 점수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84점 나오면 제가 맥주 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요. 네. 점수를 떠나서 네. 우리 평론가 이 성함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의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저는 즐겁고 만약 점수가 넘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창선이한테 맥주 한 병 받아야죠. 아, 받기로 했어요? 아이, 우리 저기 우리 창선이. 네, 진짜 여기서 진짜 몇 년 만에 3년 아니 뭐 5년 만에 만났나? 아, 그러겠습니다. 10년이냐? 못다한 얘기는 이제 가서 네, 네, 하시고. 네, 네, 네. 자,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점 미만이면 제가 쏩니다. 네. 바로 점은, 쏩니다. 자, 아, 지금 이게 뭐냐면 흥이 살아 계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85점을 드리는데 음악 점수는 80점이래. 예. 진짜요? 예. 아니, 85점을 드리신다. 예, 85점인데 음악 점수는 이제 그 정도 되는데 통과 점수는 안 되는데 흥이 좋아서 85점을 줄이겠다. 그런 얘기지. 통과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85점 통과 안 돼도 맥주 쏘겠습니다. 제가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네 테이블
맥주 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네. 아, 아 네. 우리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여성 여걸이시네. 통과가 됐는데도 한 병씩 돌린다고 하니까.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